와우. 나는 발을 멈췄다. 분명히 나는 빈방으로 들어왔는데 내 몸은 어느새 동굴에 들어와 있었다. 이건 또 뭐야? 이 마을에서 기묘한 일이란 일은 죄다 겪는 느낌이다. 이건 대체...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울림이 퍼진다. 뭐지? 잘못 들은 건가? 나는 울림이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어찌된 일인지 동굴이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 들었다. 또 머릿속에 이상한 울림이 퍼진다. 익숙치 않은 느낌이라 당혹스럽긴 했지만 놀랍게도 그다지 무서운 느낌은 없다. 오히려 어딘가 친근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울림이었다. 이건 머릿속으로 그 울림이 어떤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 문장은 믿기 힘든 이야기로 정리되어 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대의 신령이었던 건가요? 저 폐가터가 된 화중리를 지키던? 그리고 여기에 발이 묶인 채 여관 주인에게 감시당하고 계시다고요? 확인하듯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다. 나는 동굴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방은 뭐죠? 다시 한번 울림이 머릿속으로 퍼져온다. 그리고 이번의 울림은 나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이곳은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곳인 듯하다. 이곳에 들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밝혀질 것이며 어쩌면 날 이꼴로 몰아놓은 악마와 마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더 알 수 있는 모양이다. 내가 또 여기 들릴 일이 있다는 건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울림이 퍼지고 동굴을 가득 채우던 빛과 울림이 사라진다. 아까의 신성한 느낌이 꿈인 듯 화사했던 동굴은 다시 칙칙해졌다. 뭐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동굴 안쪽을 탐색할 가치는 있을 것 같다. 좋아, 뭘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이상한 동굴을 탐색하자. 네, 이미 나는 다 모든 결론이 나왔는디 뭘 탐색을 한다요. 낡은 서랍장이 신경 쓰입니다. 열리지 않았다. 힘 좀 써봐야겠다. 서랍장을 전부 살폈다. 텅 비어있어서 허망했는데 한 가지 수확은 있었다. 신비로운 느낌의 종이엔 편지가 적혀있었다. 잠시 편지를 읽어보았다. 방금 전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 신령이라는 존재가 쓴 편지인 듯하다. 신령이 편지도 손편지도 써주고 참 감성적이다. 지금은 폐가촌이 되어버린 화중마을을 수호하던 신령은 화중마을을 덮친 정체불명의 병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결국엔 마을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신령은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라면 그 전말을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신령의 편지라. 나는 편지를 조심스레 품에 넣었다. 내킬 때 시간 내서 자세히 읽어보자. 나무로 된 가구. 의외로 깨끗하네. 쓱 하고 쓸어본 뒤 문을 열어보았다. 오케이,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뱀파이어의 조사 기록 마지막 권이다. 이것도 한번 보자. 나무들이 가득 쌓여있다. 결이 거칠어서 자칫하면 손에 박힐 것 같아. 장갑도 없고 없을 수 없나? 최대한 뒤졌다. 나무 부스러기들을 털어내고 내가 겨우 찾아낸 걸 바라보았다. 목마소환일지. 오케이. 어, 뭐야?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 뭐 봐서 뭐해? 뭐야? 왜 안 나오네? 봐도 뭐 안 나오네?
마물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네. 여기서 봐봤자. 예. 그죠. 내부의 공간을 바로 보았다. 널찍한 공간은 비어 있었다.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이피자의 온갖 지식을 강제로 부여받은 나였지만 이 재단은 모르겠다. 구석구석 조사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은 없다. 됐어. 다 봤어요. 동굴을 벗어나자 거짓말처럼 복도가 펼쳐진다. 도대체 저 동굴은 뭐였던 것일까? 얼마나 있었던 걸까? 별 생각 없이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간은 내 생각보다 더 흘러 있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나는 여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런,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었다.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 동굴에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오래 있던 모양이다. 나는 나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해보았다. 해가 지기 전 단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더 생각할 시간도 아까워 재빨리 걸음을 옮겼다.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은 요번에도 또 만날 수 있겠죠? 이번에도? 아, 이 실내도 너무 아깝잖아. 체린이라도 마지막까지. 에이, 체린아, 체린아. 유채린에게 가기 전 나는 슈퍼마켓에서 들러 유채린이 먹을 만한 걸 사기로 했다. 웬열? 와, 이 슈퍼마켓에서 먹을 것도 사주고 나를 향한 미소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 행세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의미일까? 빨리 유치린에게 가야겠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늙은 남자와 중년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갈 길이 급하지만 저들의 대화도 신경 쓰였다. 엿들어야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제 곧인가? 네, 아재.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모님이 다시 깨어나신다니.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봐서 다행이다. 너도 참 욕봤다. 애들이 중학생이라 했나? 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 하겠네. 뭐, 지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건데 알아주겠죠. 사탄께서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주셔야 할 텐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잘 봐주시겠죠. 아, 시간 됐네요. 가시죠. 젊은 남자의 말에 늙은 남자는 담배를 피벼 껐다. 그리고 두 남자는 천천히 저쪽으로 사라졌다. 마몬, 사탄. 내 입장에선 평생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었는데 나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새삼스레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 짜증난다.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유채린에게로 가자. 유채린의 방 앞에 도착했다. 나는 들고 온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다.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단팥빵. 나는 왜인지 유채린이 좋아하는 얼굴을 상상하며 방문을 노크했다. 저렇게 상상하고 노크했으면 이제 뭐 단팥빵 또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야, 또 이런 거 샀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또? 누구? 박PD? 그놈 왜 박PD란 명칭? 좀 어떻게 안 되나? 들어와. 방문을 연 유채린은 안심한 얼굴이 한심한 얼굴이었다. 나도 모르게 한심한 얼굴이었다를 읽혀진다. 저번에도 느꼈지만 유채린은 이 방에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꽤 익숙해진 유채린의 숙소 한쪽에 가져온 봉투를 올려두었다. 유채린은 봉투가 신경 쓰이는 듯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아마 저게 먹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채린은 애써 기쁜 내색을 숨기고 있었다. 저런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면 유채린에 대한 감정들이 조금은 누그러진다. 야, 이제 쉬야 트고 나서 서로 감정이 생겼나 보네.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먹을 것 좀 사왔는데 일단 좀 먹어. 그냥 슈퍼에서 파는 빵인데 파는 빵이래. 슈퍼에서 파는 빵인데 괜찮지?
어쩔 수 없지. 말은 여전히 재수없게 해도 유채린의 기쁜 감정이 분명하게 느껴진다. 천천히 먹어. 누가 뺏어 먹냐? 천천히 먹고 있거든. 너 그런데 저번에 왜 울었던 거야? 어? 난데없이 뭔 소리야? 저번에 울었잖아. 울었잖아요. 응응응. 울었잖아요. 울었잖아요. 혹시 창고에서 한 쉬에서 쉬 호로로로로로로로 그 일 때문에? 튀어나오는 빵 조각을 간신히 피했다. 야! 그 이야기를 왜 꺼내, 변태 자식아! She's gone out of my life. Oh, she's gone. She's gone. 뭐 때문에 운 건데 그럼? 뭘 자꾸 울었대? 내가 언제? 자고 있을 때 울던데. 악몽 꾼 거 아니냐? 내가 자는 걸 네가 어떻게 보는데? 설마 너 몰래 막 내 방에 들어오고 그러냐? 이상한 생각하지 마. 저번에 네가 멋대로 잠들어서 본 거니까. 내가 언제 잠들어? 기억났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물론 내가 너였어도 죽고 싶을 정도로 쪽팔렸겠지만. 아이고 배. 뭐 그렇다고 언제까지 마음에 두고 있을 순 없잖아. 그것 때문 아니거든? 미친놈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아니 그러니까. 유채린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제 유채린의 사연인가요? 나는 잠시 기다려주었고 한참을 고민하던 유채린은 무언가를 단념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유영한 회장님 딸인 건 알지? 어, 너한테 들었지. 너도 내가 부럽냐? 네? 지겹도록 들었다고 부럽다는 소리. 그래, 부러울 순 있겠지. 나도 내가 남들보다 풍족하게 태어났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나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 나도 남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유채린이 그렇게 따져든다. 하지만 그건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닌 듯 보였다. 내가 어렸을 때 같은 반 애들한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 갑자기 문제를 내는군. 유영환 회장의 막내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유채린이다. 그런 유채린이 부러웠던 거라. 그건 아마도 남들의 개념이 부러웠을까. 남들의 개념이 부러웠을까를 하고 싶지만 친구로 가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친구겠지? 그 성격에 친구가 있을 리 없었을 테니. 친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한참 틀렸거든? 아빠랑 오빠였어. 아빠랑 오빠! 그러셨어요? 아빠랑 오빠? 그래, 아빠랑 오빠. 참나, 진짜 웃기지 않냐? 국내에서 가장 힘센 아빠에 오빠들도 셋이나 있는데 아빠랑 오빠 있는 애들이 부럽다는 게? 어차피 선택지는 다 틀린 거였어. 한번 입을 연 유채린은 자신의 비밀들을 다 털어놓듯 솔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빠라는 인간들이 날 대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였어. 무시하거나 아니면 견제하거나. 한 번은 내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손도 내밀어주지 않았어. 무시했던 거지. 내가 학교 성적이라도 좋게 받아오는 날엔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더라. 칭찬은커녕 욕 한마디도 없이 말이야. 다음엔 내 성적을 뛰어넘을 생각만 하고. 왜? 별거 아닌 것 같냐? 겨우 그런 거 가지고 라고 생각해? 유치린이 어딘가 슬픈 눈으로 그렇게 질문해왔다. 나는 잠시 대답을 고민했다. 유치린의 고민은 나에게 있어선 큰 고민이라고 해줘야겠지요? 사람은 각자의 고민이 있는 거고 내가 네 고민을 판단할 자격은 없는데 뭐 그래도 꽤 상처가 됐을 일이라 생각해. 진짜야? 쓸데없는 거짓말은 안 해. 유채린이 왜인지 얼굴을 붉히며 눈을 돌린다. 나는 그런 유채린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오빠들인데 같이 놀던 기억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왜 없겠냐? 아주 어릴 때 있긴 했지. 같이 놀고 그러다가 싸우고 엄마한테 혼나서 화해하고 또 싸우고 진짜 많이 싸웠어. 특히 첫째 오빠는 날 진짜 어지간히도 놀려댔거든. 너도 재수 없지만 우리 첫째 오빠만큼은 아니야. 갑자기 내가 왜 뭐? 그거 고맙네. 둘째 오빠는 엄마랑 나랑 같이 쇼핑하는 걸 좋아했어. 지가 산 로봇으로 내 인형을 걷어차는 것도 좋아했고 하지 말라고 지랄해도 소용없었어. 그러다가 또 싸우고 그래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전혀 싸우질 않았네 우리들. 유채린이 얼굴이 씁쓸해 보인다. 유채린은 오빠들과 그저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웃고 싸우고 그러다 화해하고. 문득 학창시절 하루가 머다하고 싸웠던 그 친구가 떠오른다. 결국 나는 그 친구와 소원해지긴 했지만 유채린은 그럴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것은 아닐까. 아빠란 인간도 마찬가지야. 날 딸로 대해주질 않았어. 그저 하는 말이라곤 그래가지고 오빠를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오빠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니? 네 나이 때 오빠들은 이 정도는 가볍게 해냈다. 그래가지고는 오빠들을 이길 수 있겠니? 이 순간에도 오빠들은 더 노력하고 있을 거다. 아니, 왜 내가 오빠들과 비교당하면서 혼나야 하는데? 난 오빠들을 견제하고 이기는 것 따윈 관심도 없었는데. 유채린의 분노를 보며 나는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었다. 유채린은 학대를 받은 것도 엄청 괴로운 환경에서 자라온 것도 아니다. 때문에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철없는 아가씨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리 숙연해진 것은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유채린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실 늘 의아했었다. 아무리 핏줄이라지만 이런 단순하고 감정적인 여자를 대기업의 전무로 앉힐 유용한 회장이었나 하고. 왠지 외부에서의 유채린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나와 나누었던 인간적인 대화들, 화내고 짜증내고 울던 유채린의 모습들은 어쩌면 이 마을에 와서야 겨우겨우 밖으로 드러난 유채린의 본성일지도 모르겠다. 후계자니 경쟁자니 그 지긋지긋한 말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런 날 유일하게 가족처럼 대해주신 게 우리 엄마였어. 내가 잘못하면 크게 혼내시고
내가 울고 있으면 침대에 와서 안아주고. 유채리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건 순금으로 만든 듯한 작은 장식품이었다. 유채린의 이름이 새겨진. 혹시 저번에 산에서 찾았던 게 그거야? 응. 우리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받은 거야. 마지막으로? 나는 그렇게 말했다가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만 눈치 없는 말을 해버렸다. 괜찮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서. 그래도 오랜만에 꿈에서 보니까. 나와 유채리는 둘 다 잠시 말이 없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존재를 잃어버린 유채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아, 이거 되게 민망하네. 나에게 미운 정이라도 든 걸까? 나로서는 자신의 이런 과거를 왜 나에게 털어놓는 것인지 조금은 의문이 든다. 야! 뭐야 뭐! 무슨 생각하는데! 너 시한 생각... 아니 그냥... 진짜 쪽팔리네. 내가 이런 소리 왜 너 따위한테... 이거 진짜 후회할 거야. 난 후회하고 말 거야. 요란한 반응을 보이며 머리를 마구 긁어대는 유채린을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픽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뭐, 뭘 그렇게 보는데? 야, 할 말 있어. 내 거, 허, 짜! 한 가지 확신이 든 나는 진지한 얼굴로 주제를 돌렸다. 어? 뭔데 갑자기? 여기 나갈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진짜? 날짜가 중요한 거였어. 전개가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너 끝까지 그 주술 얘기를 했으며? 다른 가설 있어? 과학적 이성적으로 전개를 설명할 수 있겠냐고. 아, 그건...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주술이든 뭐든 간에 전개가 거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럼 그게 언제인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 되게 믿음가게 말한다 너. 지금으로선 날 믿어달란 말밖에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말하며 유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껏 한 행동을 보면 믿음이 가야 말이지. 그 진짜 궁지렁거리는 거 작작 좀 해줄래? 유채린은 여전히 틱틱댔지만 유채린과 며칠을 부딪힌 지금의 난 알 수 있다. 저건 유채린 나름대로의 투정이다. 날 믿는다는 말은 도저히 하지 못하겠으니 알아서 알아들어 달라는. 오빠가 있는 애들이 부러웠다라고 했지. 알았다, 알았어. 믿음이 가도록 열심히 뛰어다녀야겠네. 안개가 열리는 날을 알아내면 바로 여기로 올게. 넌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짐을 싸둬. 알겠지? 응, 알았어.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유채리는 날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듯 보였다. 유채린과 헤어지고 여관 복도를 걸으며 나는 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느꼈다. 유채린이 나에게 털어놓은 사실들 때문이었다. 처음엔 저 녀석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유채린의 행동은 늘 일관적이었다.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대한 것이다. 그것이 재수없고 싸가지 없는 모습들이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스스로를 숨기진 않았다. 어쩌면 여기선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유채린을 솔직하게 만든 것일까.
반면에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내 직업을 속였고 내 목적을 속였다.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나는 유채린에게 결코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변명이라면 한 트럭이라도 내놓을 수도 있다. 나뿐 아니라 유채린을 위한 행동들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 어느 한쪽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유채린의 방을 바라보았다. 여길 나가기 위해, 그리고 유채린을 억눌러 놓기 위해. 공포에 몸서리치는 유채린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 없이 해댔던 거짓말들이 떠오른다. 이들은 싫다. 지금 당장 모든 걸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머지않아 그 모든 것들을 사과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물론 유채린이 진짜 인간이라면 말이다. 이제부터 그걸 확인해야겠다. 한 2시 20분이야. 선택의 날. 여덟 번째 날이 끝났다. 드디어 선택의 날이다. 짐을 챙겼다. 애초에 챙길 짐도 많지 않았다. 간소한 짐을 챙겨 백팩에 집어넣고 나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 다 끝났나? 마지막 추론이 끝나면 나는 바로 이 마을을 빠져나갈 것이다. 그걸로 길고 길었던 9일간의 미친 짓도 끝난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마치 내 선택을 재촉하듯. 선택의 날인가? 그리 재촉하지 않아도 안다. 나는 내 목숨이 걸린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 마지막 선택 전에 나는 다시 한번 내 출원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인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아, 여기서 선택하는 거야? 헐. 여기서 갑자기 나리 씨를 선택. 왜 그냥 버리래? 얘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아는데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잖아. 아무리 미워도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지금. 아, 이주연님 감사합니다. 얘밖에 없어. 얘밖에 이미 나는 이미 다 결론 내렸었는 걸 뭐. 읽어주셔서 힘들 것 같습니다. 화이팅. 갑니다. 데려갑니다. 그래도 일단은 인간을 살리고 봐야죠. 미운 건 미운 거고. 네. 어쩔 수 없죠 뭐. 이 배신자들. 너는 뭐 원래 그랬고. 어? 와, 너는 진짜. 와, 부모님을 팔면서까지. 부모님도 아니었겠지 이 악마들아. 어? 이 진짜. 차라리 마물을 택하라고요? 왜? 그러면 내가 죽는데? 마물을 택해서 내가 죽으라고? 왜? 왜요 여러분? 아니, 내가 살려면 인간을 데려가야지. 왜 마무리를 택해요? 갑니다. 유채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유채린이 분명하다. 나는 그간 유채린과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내가 힘겹게 찾아낸 친구들과 그것들을 취합하면서 했던 고민들을 상기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힌 나는 벌떡 일어나 유채린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치? 연애할 사람 고르는 게 아니잖아. 유채린의 방 앞에 섰다. 마무리 실살 리는 없으니.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은 마무리인데 막 어? 햇반에다가 김 싸먹고 그랬잖아. 이 마을에서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은
모두 이 마지막 선택을 위한 것이었다. 근데 진짜 만에 하나 아니면 어떡하냐? 아닐 리가 없겠지.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유채린의 방을 두드렸다. 박PD? 어, 나야. 뭐야? 왜 이런 시간에?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유채린이 자다 일어났거나 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마 유채린은 이 마을에서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으리라.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지? 어? 지금? 어, 지금. 유채린은 살짝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응, 준비됐어. 가자. 우린 여관 카운터까지 조심스레 이동했다. 여관 주인은 아마 자고 있을 것이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오씨! 터져 나오는 비명을 겨우 참아낸다. 여관 주인이다. 여관 주인은 늘 그런 것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뭐지? 설마 이런 시간까지 날 감시하고 있었나? 설마 눈 뜨고 자는 거야? 여관 주인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여관 주인은 심지어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사람 모양의 물건인 것처럼. 우린 여관 주인을 지나쳤다. 할 일을 다한 도구. 내 눈에 비친 여관 주인은 그런 느낌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서둘러 이 두 가지의 모순된 행동을 동시에 하며 마을을 빠져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오는 압박감이 엄청났다. 누군가가 우린 막아서진 않을까? 혹시 유채린이라는 인간이 유채린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챈 다른 마물들이 우릴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을 하며 나는 나와 유채린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다. 괜찮아? 괜찮아. 유채린의 체력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긴 했지만 굉장히 천천히 걸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이건 유채린 역시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이 엄청나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유채린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채린이 잠깐 고민하더니 내 손을 마주 잡는다. 조금만 더 힘내. 어, 알겠어. 유채린의 손을 잡아 끌며 걸었다. 힘겹게 나를 따르는 유채린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이후 우린 우리가 빙빙빙 돌던 그 장소에 도착했다. 겁먹지 마. 그때랑은 다를 거야. 겁 안 먹었거든? 지가 뭔데 멋진 척이야. 궁시렁대는 건 좋은데 걸으면서 하자고. 나는 유채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덧 우리의 주변이 안개로 가득 찬다. 안개와 우리의 시야를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어느덧 기묘한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 발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어디론가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든다. 엄습하는 불안감에 유채린의 손을 더욱 강하게 준다. 유채린은 나를 의지하고 있다. 손에서 느껴지는 연한 떨림을 동력삼아 다시 몸을 움직였다.
여전히 안개는 짙고 깊다. 그리고 그 안개가 나를 감싸는 느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급사 모든 역겹고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감각. 그래, 이 감각을 나는 안다. 이건 처음 이 마을에서 악마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각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채린 역시 이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유채린이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끔찍한 불안감이 엄습한다. 야, 유채린! 힘겹게 입을 열어 유채린의 이름을 부른다. 대답이 없다. 야, 설마! 설마 아니지? 유채린? 유채린! 다시 유채린을 부르며 고개를 돌렸다. 아니, 돌리려 했다. 설마? 문득 느껴지는 본능적인 이질감에 내 몸이 굳어버린다. 뭐야, 배드엔딩이야? 얘 마무리야? 마주잡은 손의 느낌이 이상하다. 급사 인간의 손이 아닌 것 같은 감각. 아, 뭐야! 완벽했잖아! 추론은!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 차갑고 딱딱한 마치 시체 같은... 설마... 유채린은 인간이 아니라... 웃기지 마... 이건 악마의 수작이다. 악마는 왜 뭘 보여주든 전부 무시하겠다. 오직 내 판단을 믿고 행동하자. 난 손에 느껴지는 감촉을 무시한 채 다시 앞으로 걸었다.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진다. 흡사한 듯 불걷는 듯. 신뢰도가 풀이 아니라고 악마가 될 수는 없지 않나요? 안 따라왔으면 안 따라왔지? 얼마나 걸었을까? 안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쯤 되니 나 역시 확신이 옅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일까? 줄이가 틀렸거나 가는 방향이 틀려서 안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아까부터 이상하게 손이 무겁다. 마치 뭔가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느낌이다. 아까부터 뭔데 도대체? 내 손을 본다. 손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 아따, 손 이쁘다니. 설마 이 감각도 악마의 장난일까? 도대체 이딴 장난을 하면 그 자식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걸까? 망할, 머리가 아파온다. 나는 머리를 양손으로 누르려 했다. 아파! 아프다고? 잠시 허공이랑 대화를 하며 나는 내 손에 느껴진 이상한 감각을 되새겼다. 뭔가가 내 손을 붙잡은 듯한 이 느낌. 하지만 분명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 건 착각이었다. 내 손은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그리고 불쾌한 무언가에 휘감 게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손을 거칠게 흔든다. 하지마! 아프다니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고 팔을 흔든다. 서둘러야 한다. 이걸 빨리 떼어나지 않으면 난... 그때 내 뒤통수에 느껴지는 강렬한 통증에 내 몸이 휘청하고 꺾였다. 뭐야 갑자기... 아프다고! 나쁜 자식아! 주인공이 홀렸던 건가? 유채린... 나쁜 놈아, 아파 죽겠는데 막 끌고 가고. 허공에서 유채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유채린의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 팔을 통해 전해진다.
그리고 이제서야 나는 유채린을 인지할 수 있었다. 유채린은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무섭단 말이야! 무섭이? 야, 너 괜찮... 돌아갈래. 여긴 싫어. 제발 돌아. 야, 정신 차려! 이대로라면 유채린의 정신이 완전히 박살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다급하게 외쳤다. 유채린은 대답하지 않는다. 유채린! 정신 차리라고! 유채린의 상태가 좋지 않다. 나는 유채린의 손을 잡아 끌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 안개를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상해. 여기. 뭐가? 그냥 안개잖아. 아니야. 이상해. 이상한 소리가. 이대로는 위험하다. 뭔가 유채린을 자극할 것이 필요했다. 너 그거 알아? 뭘? 대충 말은 걸었는데 떠오르는 게 없다. 그거 알아 했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유채린이 정신 차릴 만한 이야기.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이 안개로부터 정신을 돌릴 만한 이야기.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어? 저번에 네가 배고플 때 내가 그랬잖아. 내 방에 컵라면 하나 딱 남았다고. 난데없이 그게 왜? 나는 잠시 멈추어 유채린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 유채린이 조금 당황한다. 사실 라면 그거 없었어. 거짓말이었다고. 뭐? 뭐야 이거. 역시 이 정도로는 너무 자극이 약하다. 유채린에겐 미안하지만 좀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너 내 옆에서 오줌 쌌을 때 냄새 안 난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다행히도 이번 건 효과가 있었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는 다시 유채린의 손을 붙잡은 채 앞으로 나아갔다. 뭐 하자는 거냐고! 이런 순간에 장난이 나와? 오컬트 머시기 피드라면서 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순간 뭔가 뜨끔하고 가슴을 스쳐갔다. 언젠가 유채린에게 털어놓으려 했던 말들이 떠오른다. 어차피 무슨 말이든 해서 유채린의 관심을 이 안개로부터 돌려야 한다면 그냥 아무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말을 하고 싶어졌다. 야, 뭐야 또? 내가 저번에 너한테 친구 없겠다고 널 비웃듯이 말했었잖아. 그게 왜? 그건 내 얘기야. 뭐? 독선적이고 제멋대로고 밖에서 나도 그런 놈이었다고. 네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랑은 좀 다르겠지만. 뭔 개소리네? 네 성격 개같은 거 알고 있거든?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과도 안 하고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사람은 재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의견도 감정도 묵살하고. 아 진짜 지금 그럴 말할 때가. 내 뼈가. 미안해. 그건 거짓말을 했어. 뭐?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와 절대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와 이 마을에서 살아남으려면 네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내가 오컬트 피디라느니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안다느니. 뭐라고? 그런데 그건 건방진 생각이었어. 전작 나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고 믿어줬는데 난 너의 신뢰를 마지막까지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 사실대로 털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간 미안하다! 이건 진심이다. 너 그게 하도 놀라서인가 유채리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콜록거리며 기침을 해댄다. 그렇게 기침이 잦아들 무렵 유채리는 갑자기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돌아왔다. 잠깐만. 저 공포에 질린 얼굴이야? 너 그럼 오컬트 피디님 뭐니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 안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채린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이기적인 생각이란 걸 알면서도 이 순간 유채린이 나를 신뢰해 줄 것을 바랐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유채린은 내 손을 마주 꽉 쥐어준다. 그래, 그거면 된다. 이젠 내가 증명할 때이다.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준다. 손에 손 잡고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믿는다. 벽을 넘어서 아직까지 어른거리는 환각들을 무시한 채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유채린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나는 멍청이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 밤이지만 자신의 수명을 태우듯이 빛을 발하는 가로등과 달빛이 반사된 아스팔트 도로 덕분인지 주변은 굉장히 밝아 보였다. 황망할 정도로 휑하니 뚫린 도로는 그 차가운 인공적인 느낌만큼이나 친숙했고 도로 옆에 있는 낡고 볼품없지만 정겨운 내 자동차도 보인다. 끝난 건가? 진짜 그 안개를 빠져나온 건가? 나는 유채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채린은 내 품에 안기어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 괜찮아? 일단 차에 타자. 나는 유채린을 슬며시 놓으며 차 쪽으로 향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유채린이 붙잡는다. 왜 그래? 그 몸에 힘이... 부축해줄게. 조금만 힘내. 나는 유채린을 부축하며 내 자동차로 걸었다. 우선 뒷좌석 문을 열었다. 나와 유채린의 짐을 싣기 위해서였다. 차 좀 좋은 거 타고 다니지. 네가 사주든가. 충분히 좋은 차거든. 그렇게 대꾸하는 내 말투는 이전같이 날카롭진 않았다. 유채린의 저런 면을 좋아하게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밉지는 않았다. 먼저 내 백팩을 던지듯 시트에 올려놓고
그 다음 유치린의 핸드백을 던져놓았다. 조심히 다뤄. 비싼 건데. 알았다, 알았어. 뒷좌석 문을 닫은 나는 유치린을 부축하며 조수석 문에 손을 뻗었다. 갑자기 오른쪽 목 부분에 강한 타격이 느껴졌다. 이윽고 왼쪽 옆구리, 그리고 왼쪽 무릎 부분. 이게 무엇인지 생각도 하기 전에 내 몸은 붕 떠서 공중을 돌고 있었다. 고통보다 의문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운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약간 늦게 유채린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유채린이 위험한 건가? 혹시 마물들에게 붙잡혀버린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하게 바닥에 매다 꼽혔다. 등뼈가 부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일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런 나를 묵직하게 눌러오는 누군가 때문에 고통에 몸을 움츠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뭐야, 경찰이야? 나는 겨우 눈을 떠 내 몸을 누르는 그것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호원인가? 그건 마물도 뭐도 아닌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네, 유채린 아가씨! 저 멀리서 유채린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덩치 큰 그 남자는 그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자신의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들고는 입을 연다. 유채린 아가씨의 신변을 확보했다. 용의자 제압 완료. 유채린 아가씨는 무사... 이 미친놈이 왜 멀쩡한 사람을 패고 있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유채린 때문에 남자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당황한 얼굴로 나에게 멀리 떨어진다. 유채린은 그런 내 앞을 막아서며 남자를 노려본다. 나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온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웃어버리고 말았다. 나이스, 유채린. 이 말의 끝으로 정신을 잃으며 눈을 떴다. 낯선 공간이었다. 어쩐지 눈이 아파서 다시 눈을 감았다. 긴 꿈을 꾼 기분이다. 어디서부터가 꿈일까? 그 마을에 진입하면서부터일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마을에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꿈을 꾼 것일까? 몽롱한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등이 엄청나게 아파왔다. 맞아, 나 공중에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땅에 처박혔지. 신음소리를 내며 나는 숨을 몇 번 크게 들이내쉬었다. 조금 정신이 돌아오고 나는 다시 눈을 떠 주변을 바라보았다. 병원이네. 나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박준성, 27세. 출생지는 부산. 응? 갑자기 들려오는 유채린의 목소리에 놀라 옆을 바라보자. 유채린이 파일을 들고 내 옆에 앉아 있었다. MBS 뉴스 트레이스. 이거 시사고발 프로그램 아닌가? MBS 뉴스 트레이스 담당 PD로 재직 중. 유채린이 코웃음을 치며 날 바라본다. 나는 아무런 말 없이 유채린을 보고만 있었다. 사실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온몸이 아파 말할 기운도 없었다. 뭐, PD는 PD네. 최후의 양심 같은 거였어? 혹시 내가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서 일부러 숨긴 거냐?
얼빠진 표정하고는. 혹시 걱정하는 거야? 날 납치한 범인으로 몰릴까봐? 걱정 마. 내가 다 정리했으니까. 너랑 있었던 일 설명하다가 정신병자 취급당할 뻔했는데 그것도 대충 둘러댔으니까 걱정 마셔. 하지만 아직 우리 둘 사이엔 풀어야 할 문제가 좀 남아있지? 뭐야 저 칼. 유채리는 그렇게 말하며 날카로운 과도를 꺼내들었다. 나 말이야. 왜 시사고발 PD가 그 마을에 온 건지 거기부터 엄청 궁금하거든. 혹시 내 뒷조사 하려던 거냐?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유채린이 과도를 장난스럽게 까딱거린다. 칼은 좀 내려놓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유채린은 내 눈이 칼을 향해 있는 걸 알아차렸는지 장난스럽게 웃어보이며 옆에 있던 사과를 들어 깎기 시작했다. 네가 시사고발 PD든 국장이든 난 상관하네. 고발될 일 같은 거 한 적도 없고. 그래도 거짓말한 건 좀 혼나야겠는데? 사과를 다 깎은 유채린은 나에게 사과를 쓱 내민다. 이게 뭐야? 다 먹은 거냐? 어? 칼이 사과를 먹었냐? 이게 정말 사과를 깎은 건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한 것인가? 나는 그 기묘한 조각 작품을 어이없는 얼굴로 바라보았다. 이걸 지금 사과라고 깎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쳐나가! 겨우겨우 한마디 뗀 내 입에 유채린은 사과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유채린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주 많다. 유채린 역시 나에게 듣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이 조각 작품부터 처치해야겠군. 사과를 씹으며 나는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에이씨, 이딴 소리 들을 거면 그냥 껍질째 처먹일걸. 잘해주니까 지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아주. 그 궁시렁거리는 모습에 왠지 웃음이 나와 잠시 소리를 죽여 웃었다. 사과의 가즙이 마른 입을 적셔주고 달콤한 액체가 목 안으로 흐른다. 몸은 좀 아프지만 병원 특실의 침대는 우리 집 침대보다 편안했다. 그리고 유채린이 그런 나를 옆에서 간호해준다. 나는 눈을 감고 침대에 몸을 파묻었다. 끝났다. 내가, 아니 우리가 힘겹게 얻어낸 평화. 지금은 그저 이 평화를 즐기기로 할까. 해피 엔딩이었다. 아까 누가 나한테 어? 배드 엔딩 될 것 같다고. 어? 나는 해피했다. 근데 이게 할 때마다 회차별로 진짜 인간이 랜덤으로 변하거든요. 다른 엔딩도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입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 게임?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하면 한 4시간이면 깬대요. 근데 저는 지금 풀 더빙을 했잖아요. 풀 더빙을 하니까 10시간이 넘었네. 거의 대박. 대역죄인. 아, 10시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10시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또 해주신다는 줄 알고 잠시 설렜습니다. 와, 힘들었다. 목이 나, 오, 노래 듣자. 여러분, 제가 또 해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순백님 주무세요. 그러게, 시리가 인간이었을 때 엔딩이 진짜 궁금하다. 지금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름들은 아마 크라우드 펀딩 그 후원해주신 분들 목록일걸요? 스포일러 해버리고 싶네. 참아야지. 뭐 안 참으시면은 그냥 차단되시면 됩니다. 와, 끝났다. 컬렉션 한번 볼까? 마을 사람들, 자연 남자. 아, 선아리.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뭘. 딸이야, 왜 그랬어? 최실이. 최실이 몽둥이. 아이, 몽둥이 진짜. 유채린. 뭐야, 어떻게 넘어가? 저 못 넘어가? 우와, 아, 이건 그건가 보다. 유채린이 저기였을 때, 마무리였을 때 뭔가 일러스트 같은데? 크,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 손잡은 거. 심쿵! 크, 이거 너무 이쁜 거. 이어보기 들어가 보세요. 히읗히읗 엔딩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못 봐요. 스트리밍 모드는 그거 안 돼요. 일반 모드만 가능합니다, 그건. 와, 한세희
거의 다 이렇게 왔는데 그죠? 박준성. 뭐 이건 그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기록물 뭐 몇 개 모았는지. 그렇습니다. 몬스터. 그러니까 이건 다 기록물이야 그냥. 잘 봤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은 게임을 구입하십시오. 예, 그게 예, 게임사도 살리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여러 번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닐걸요. 스트리밍 모드는 좀 제한이 있다 그랬어. 하여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 적어도 그 해봤는데 할 때마다 같은 책이어도 공포나 현혹이 뒤바뀌고 결국 추리하면서 할 수밖에 없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겠죠.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오면은 너무 쉽지. 그래서 게임이 너무 잘 만들었다는 이유가 일단은 그렇게 랜덤으로 계속 바뀌는 것도 그렇고 설정도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구령을 썼다. 근데 다음 플레이 할 때는 얘가 다시 사몬토어를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할 때마다 추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무엇보다 이번에 엔딩 자체가 너무 좋았어. 보통은 엔딩이다 그러면 되게 뭔가 허무하게 그냥 하하하하, 응? 막 그런 거 있잖아. 핑크빛 태양이 뜨거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끝나잖아 그냥. 그래서 뭐 이게 끝이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그 인간인 거를 알고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나가면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쭉 이어갔다는 거. 이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정말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여러 번 플레이 해볼 만하게. 만약에 뭐 제가 또 이거를 한 번 더 한다고 쳐도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는 풀 더빙은 안 하겠지. 대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풀 더빙은 못 하겠습니다. 너무 힘이가 들어요. 네. 그렇죠. 인디게임 치곤 수작이 아니라 아예 그냥 수작이야. 오히려 메이저 게임들, 웬만한 그냥 허접한 메이저 게임들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포 추리물에 이런 미연시 느낌을 같이 섞은 요 장르를 좀 짬뽕한 요 느낌도 괜찮고, 완전히 뭐 공포를 표방하면서 계속 어이없이 황당하게만 플레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계속 뭐 무서운 것만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적절히 잘 섞으면서 재미와 긴장을 잘 이어갔던 것 같아요. 대신 좀 긴장 부분, 공포 부분을 조금만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공포 부분이 살짝 약하긴 했어. 그거 말고는 되게 괜찮았어요. 경호원도 맞아. 그 부분도 좀 끝까지 뭐야 설마 계속 끝까지 막 뭐야 싶었잖아요. 하필 체린인 거가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도, 근데 또 나름 좋았어요. 체린인 것도 결국 나중에 그 성격이 그냥 나중에는 재밌어지는 뭐 그런 느낌. 글쎄요, 경호는 잘렸을지 모르겠지만. 맞아, 비싼데도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임이 많은데 가격 대비 진짜 뭐 가성비도 짱짱맨이고 너무 괜찮았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특히나 저에게는 더빙하면서 하는 또 재밌는 게임이었고,
제 목과 성대가 좀 힘들긴 하지만. 자, 히로인이 유채린인 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긴 하는데, 뭐 다른 히로인들, 여기 또 다른 히로인들이 참 많죠. 다른 여주인공의 엔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게임방송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요일날 무탈하게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일 하루 만에 더빙을 다 하고 편집을 하고 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